예, 지금 포항 황남동 부근인가? 대릉원을 뒤로 하고 황남동 고분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행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저 젊음의 거리인 모양입니다. 아, 여기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황리단길. 예, 여기가 바로 황리단길인가 보네요. 요 일대 젊은이들이 여기를 이제 즐기려고 온다는 거죠. 황리단길이라는 게 여기를 말할 모양이네. 줄 서서 막 황금 10원 치즈 몽땅 황금 10원 땅.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데 그게 아직 썩 관심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지방 도시 치고는 보기 드물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냥 한번 찍어 봅니다. 대릉원 흑백 사진관. 노 브랜드 버거. 근데 버거가 굉장히 싸다. 그래서 노 브랜드인가? 여기가 황리단길이요, 황리단길. 황리단길이 황리단길. 이거 뭐 여러 가지 고속로를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건가? 고속로를. 경주에 이제 1년에 관광객이 1,200만 명이 방문한다는데, 이게 이제 순전히 그 유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황리단길이라는 게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을 한것 같네요. 뭐 지나치게 뭐 상업화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뭐또 개중에는 있음직하지만, 지방도시에서 지방도시에서 이런 그 상업적 성공이 계속 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지방도시 치고는 이렇게 특히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게 눈에 띄어요. 이게 저 나이 든 사람들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와서 그 유적은 아주 핵심적인가 두 개만 얼른 보고 여기 이제 황리단길에서 즐기다가 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뭐 합니다만. 이번 학기 올 이번 학기 하는 걸로 봐서, 이번 학기란 말을 쓰는 걸로 봐서 대학생인가 보다. 카츠 라운지.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 상업지구로서 아주, 젊은이의 거리로서 아주 붐비네요. 파시스세소? 황남 분식.
묘미는 뭐냐? 아, 이거 식당이구나, 식당. 묘미라는 식당이네. 묘미가 뭘까, 근데, 뜻이. 시카고 호스텔. 처음에 끝밖에 가게가. 그 다음에는 운. 그리고 뭐야, 점집인가? 점집인데, 뭐 이렇게 돈을 내면 박스를 열어보고 뭐 이런 약간 기계적 시스템인가 보네요. 소설제? 대충 황교안 길은 대충 한 요런 정도 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조금 더 가면 데까지가 황리단길 같은데, 황리단길의 가벼운 소개는 요런 정도는 하겠습니다.